자, 이번 낚시는요, 본업하러 가는 김에 낚시까지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촬영이 문경에 있어 있습니다. 사극 촬영이다 보니까 지방 문경에서 새벽 촬영이에요. 그래서 10월달임에도 불구하고 내복을 꼭 챙겨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복이 맞습니다. 내복도 앞이 파인 내복이 필요합니다. 앞이 파인 내복. 예전에 할머니 내복 있잖아요? 앞에 파여있는 거. 이 파여있는 걸 입어야 의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내복 가지고도 좀 춥거든요? 그래서 안에 입을 수 있는 깔깔이도 앞이 파여있는 거. 우리 군 생활할 때 입던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앞이 브이넥으로 파여있어야 됩니다. 현재 시간 8시 42분입니다. 콜타임은 12시입니다. 여기서 문경까지는 한 2시간? 제가 하남으로 이사했거든요. 하남에서 문경까지는 1시간 50분에 2시간 정도, 이 정도면 가는데, 네, 저는 항상 주어진 콜타임 시간보다 1시간 늘 일찍 가죠. 문경으로 갑니다. 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어디가 돼야 할까요? 예상했던 대로 1시간 일찍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가 세트장입니다. 저기 분장차가 있고요. 요 앞에 있는 버스 트럭이 이제 의상차입니다. 말도 와 있네요. 저 앞에 보이는 게 아마 제가 현장에서 찍을 수 있는 거는 한 이 정도까지. 저 안에는 드라마 촬영 중이기 때문에 제가 카메라를 들고 들어갔다가 아주 사단이 납니다. 제가 촬영할 수 있는 범위는 한 이 정도까지. 그리고 뭐 분장차 안에도 카메라를 들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많은 배우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 촬영을 함께 할 말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말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고 전 사라져야겠습니다. 와, 아니 날씨가 지금 굉장히 추운 걸로 봐선 또 오돌오돌 떨면서 촬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극 의상은 입으면은 엄청 얇거든요. 자, 아, 옷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도 다행히 추위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여기 깔깔이까지 예, 그거 다 입고 의상을 입을 수 있게 돼서 요 정도면은 네, 이 정도 추위는 괜찮죠. 이제 머리가 이상하죠? 네, 요렇게 해서 보통 예, 사극은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가시나 뭐 이런 거 쓰면 되죠. 이제 지금부터는 무한정 대기입니다. 근데 느낌에는 많이는 대기 안 할 것 같아요. 예. 제가 현장 다니면서 제일 오래 대기한 게 차에서 8시간 대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최악은 그런 거죠. 아, 여기 문경에서도 몇 번 그랬었는데 와서 촬영을 하는데 부득이하게 촬영을 다 못 끝내고 이제 다음으로 미뤄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촬영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 또 와야 됩니다. 현장을. 그게 좀 그렇죠. 무한정 대기하더라도 네, 어떻게 해서든 네, 분량을 다 찍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는 차에서 대기하면서 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3시 10분. 우려가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현재 3시 10분. 6시 정도면 해가 뜨잖아요. 제발 오늘 제가 출연하는 씬, 제 분량 있는 씬을 꼭 오늘 찍고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거 행여나 못 찍고 가면 행여나 못 찍으면 또 와야 되거든요. 꼭 찍어야 됩니다. 제발. 좀 더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저의 차례가 되었다는 감독님의 오다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요 두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잘 끝났습니다. 이제 끝나고 났더니 네, 의상차가 사라졌습니다. 자, 의상차가 밑에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의상만 벗으면 끝입니다.
아, 오늘 깔끔했어. 어떠한 NG도 없이 모든 배우들이, 뭐 물론 주인공분과 저밖에 없었지만 잘 끝났습니다. 아, 이렇게 깔끔하게 끝난 게 가장 좋아요. 여기까지 내려온 김에 고향으로 가서 또 낚시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흐물보급선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제가 추락사고가 났던 저희 마을 위에 소류지입니다. 아, 트라우마가 생겨서 무서워서 안 올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수지는, 이 소류지는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추억이 있는 곳이거든요. 아, 이번에 붕어보다 잘 먹자 먹방은 오늘 자급자족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완전 초일급수거든요. 뭐 초일급수가 어디 있겠냐면은, 네, 물이 아주 깨끗한 곳입니다. 그래서 버들치, 1급수에서만 사오는 버들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버들치를 잡아서 튀김을 해먹어볼 생각입니다. 잘안 풀리게 쫀쫀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 구멍 사이즈 보입니까? 톡 넣어놓으면 됩니다. 좀 부족할 수 있는 건 옥수수. 생각에는 적당한 사이즈로 한 열댓 마리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뭐야? 이거 끊어져 있어. 정말 구조 성공입니다. 이게 왜 끊어졌을까요? 이게 진정한 황제 낚시 아닙니까? 차에서 내려서 뭐 10보, 뭐 5보 없습니다. 그냥 트렁크 열고 심지어 차에서 찌를 봐도 될 정도. 저만의 시크릿 소류지에서 오늘은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밤을 새서 오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난낚시 조금 해볼게요. 여기도 잡어가 많기 때문에 나의 사랑 너의 사랑 옥수수로 일단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자, 분위기 좋습니다. 자, 이빨로 밥 들어간다. 잘못 던졌다. 다시. 자, 이빨로 밥 들어간다! 그렇죠. 됐어. 100점. 어, 뭐야? 아이고, 어디로 치? 에이씨. 안녕하세요. 저기, 이장님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네. 아, 오늘 형 낚시하러 왔나?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좀 놀다 가려고 했거든요. 아니, 아빠가 여기 차 올라갈 확률이 10%라 그랬는데 그 10%에 걸렸습니다. 여기 소류지가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첫 월척을 여기서 잡았습니다. 근데 아, 이런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첫 월척이요. 첫 월척이 42.5cm의 4자 부문이었습니다. 첫 월척이 이곳에서 잡았죠. 그때 이제 아빠랑 같이 왔을 때인데 아빠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니는 네 인생의 어복을 다 썼다. 남들 평생 낚시해도 못 잡는 게 4자 토종붕어인데 첫 얼척을 4자로 잡았으니 니는 이제 네 인생의 어복은 다 썼다. 예, 진짜로 그 말은 시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쭉 낚시를 즐겨왔지만 예, 4자 붕어는 더 이상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못의 특징을 야이 들었나? 못의 특징요? 그 고기 못 잡는다 딴데 가라 하던데요 계속. 좋아하니 좋아하고. 예. 네. 저기 나무 이래 쳐져가 있지. 예. 네. 저기가 만지
저 밑에가 황토거든. 예. 여기서 거기가 물면 무조건 들러가. 어. 예, 거기요. 그래서 다음에는 은어를 나올 때 되면 한번 가서. 지금. 아, 지금 은어가 돼요? 지금 은어가 네. 수박 맛이란다. 예, 네, 수박 맛이죠. 한 여름부터 지금. 예. 오, 찌올랐다. 오, 잡았다. 잡았다. 오. 야, 여기 진짜 붕어 이뻐요. 이 여는 완전 초종이거든. 그러니까요. 와. 진짜 붕어라는 건 책 교과서에서 네. 보던 그 붕어다, 그죠? 네, 완전 황금색이. 네, 와, 이쁘다. 이 물이 깨끗하고 좋은 증거다, 그죠? 진짜 물 깨끗해. 물 들어본 데가 뭐 붕어가 네. 시커멓다. 예. 네. 에이, 고맙다, 가라! 지금 여기는 수심이 상당히 깊습니다. 거의 다 3m 50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제방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밤에 좀 열심히 해보고 지금은 좀 먹고 놀아가요. 와, 위치 다 올라와 있었는데 이거 누구의 소행인가? 버들치 튀김을 해 먹을 생각이거든요. 거의 뭐 술안주로는 최고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버들치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채집망을 꺼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보자. 제발 나의 오늘 저녁 나의 오늘 붕어보다 잘 먹자 먹자거리 들어왔나요? 많이 들어왔나요? 어? 소리 좋은데? 참붕어가 많이 들어왔네. 그 사이사이에 버들치도 있습니다. 내 먹거리다! 가자! 요게 버들치입니다. 1급수에서만 사는 고기. 얘는 비늘도 안 쳐도 돼요. 맛있죠? 먹을 만치만 있으면 되니까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버들치. 또 이게 너무 크면 큰 거보다 사이즈가 적당한 게 맛있는데. 와, 참붕어가 이렇게 많았어? 버들치 사이즈가 조금 너무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에이 조금 부족한데요? 여기 많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제발 부탁한다 나의 먹거리. 아, 큰일 났다. 별로 없다. 없는 것 같은데? 아, 참붕어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조금 작은 것도 먹어야겠습니다. 딱 여기 먹기 좋은 사이즈거든. 아가미 밑에 배 쪽에 딱 겉 가위 넣어서 내장 쪽 똥꼬까지 이런 다음에 그냥 물에 이렇게 하면 싹 빠집니다. 이런 데 와서 완벽하게 깔끔을 떨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상수에 한번 싹 헹궈서 그래도 모르니까 두 번 헹구겠습니다. 두 번. 어쩔 수 없이 양이 너무 적어서 작은 것도 좀 몇 마리 넣습니다. 한 다음에 물기 제거해주고요. 힘드시네. 이거 아닙니까? 한 번에 튀긴 거보다 두번 튀기면은 더 바삭하고 맛있거든요. 튀김에는 우동 아니겠습니까? 갓수어 우동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그지. 드시오. 여러분, 식사는 하셨습니까?
붕어보단 잘 먹자! 한잔하겠습니다! 버들치킨. 이거지. 고소합니다. 고소. 바로 이만 알겠습니다. 이거 봐봐. 새우 하나. 맛있다. 재미 오다 가래. 예, 잘 놀다 가겠습니다. 그래. 인데도 조심하고. 예, 내일 아침에 갈라오고요. 저기서 사고 난 거 마을 동네에 다 소문 났습니다. 느낌이 좀 양이 적을까 봐 걱정했는데 이게 인생이지. 입 벌려! 버들치 들어간다! 그래. 일부러 이거 좀 사이즈 괜찮은 건 아껴 먹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는 돼야 좀 씹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살이 많으니까. 진짜 고소해요. 여기는 그냥 상 딱 펴놓고 그냥 먹으면서 낚시해야 되겠다. 그래도 낚시는 낚시답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먹고. 아껴왔다. 버들치 튀김의 최적의 사이즈. 요 녀석입니다. 그냥 씹는 맛도 있고, 안에서 버들치 살이. 그건 아꼈다가 맥주 한 캔이 있거든요. 새벽에 맥주 한 잔 딱 낚시하면서 이 홀짝홀짝 먹는 게 맛이 있거든요. 붕어보다 잘 먹자! 먹자 가겠습니다! 전투를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런 게 참붕. 이런 게 참붕어 미끼를 먹었어. 한 20cm 정도 되는데 이 녀석이 참붕어를 먹었습니다. 이쁘죠? 자파리 특급. 이번에도 잠바리 특급은 계속됩니다. 붕어 이쁘죠? 보내주겠습니다. 마이프를 한 가지도 안 끄집어냈어.
이거 뭐 갈수록 사이즈가 작아집니다. 잠깐 특급 화이팅. 아. 요런 사이즈만 나오네요. 통통하죠 얘는? 그래도 이쁘지 않습니까? 토종뽕. 새우 미끼에 버들치가 정읍으로 나왔습니다. 아, 아 미쳐버리겠다. 날밤을 꼬박 샜습니다. 정말 마지막 힘 쥐어짜가지고 혹시나 아침에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까 해서 아침 낚시까지 좀 해봤는데 잡어에 건드림 말고는 없네요. 아쉽습니다. 이 소류지가요 저한테는 낚시로서 가장 행복했던 추억 그리고 낚시로서 가장 무서웠던 추억 두 추억이 공존하는 그런 소류지입니다. 추억은 가슴에 묻고 지나간 버스는 미래를 버려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이놈의 잔바리 특급이 언제나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긴장돼. 여기서 빠졌었습니다. 코너 돌다가. 내려서 확인해. 확인해. 내려서 확인해. 각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자, 이렇게. 이렇게 크게 돌아서 나와야 돼. 이렇게. 여기서 빠지면 안 돼. 맞지? 오케이. 안전벨트 꼭 하고. 왜? 아, 완전 트라우마 생겼어. 아! 와, 하나도 안 보여. 앞이. 위에서 빠집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여. 더 무섭잖아. 여러분도 늘 안전운전 하시면서 즐락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